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입니다. 자, 서구, 동구, 이 지역의 경선이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동구의 4월 10일 총선의 최종 결선 투표는 영화 감독, 친구의 감독 곽경택 감독의 동생으로 알려진 곽규택 변호사, 그리고 YS 손자로 알려진 김인규 대통령실 행정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 서동구 3자 경선 결과 곽규택 변호사 그리고 김인규 전 행정관이 이렇게 결선을 치르기로 되었다 하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함께 경선을 치뤘던 KBS 기자 출신인 이영풍 기자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곽규택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이제 세 번째 도전이고요. 20대 총선에서는 유기준 의원과 경선 끝에 패했고, 중령덕으로 이렇게 방향을 한번 틀었다가 21대 총선에서 다시 서동구에 도전장을 냈지만 지금 현역 의원이었던 안병길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면서 서구, 동구, 동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변화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아는 현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네, 부산지검에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적인 활동은 상당히 강점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행정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손명순 여사가 별세를 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처음으로 이렇게 청년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렇게 정계 입문도 했고요. 윤심.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은 이영풍 이 KBS 기자가 김인규 후보를 지지한다 하고 이렇게 지지 선언이 나왔네요. 자, 국민의힘 서동 경선에서 컷오프 공천 네, 경선에서 패배한 이영풍 후보가 전격적으로 김인규 후보에게 이렇게 지지를 하겠다. 최종 결선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본인을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한다. 보수 우파 진영이 주목하는 정치 신인 김인규 후보와 함께 하기로 했다 하고 이 지지 선언을 공식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 정상화,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제는 대통령실 출신인 김인규 예비 후보와 함께 공정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함께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네요. 자, 지금 상황은 뭐 곽규택 변호사가 여러 가지 여론은 좀 유리합니다만 가산점이 김인규 청년 후보가 가산점이 20%가 있어요. 20%. 아마 이게 변수로 작용이 될 겁니다. 막판에 이영풍 경선 후보를 했던
이영풍 기자가 전 기자지만 김인규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마지막 판세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산 20점에다 이영풍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김인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짐으로써 글쎄요. 오늘 13일, 내일 14일까지 서동구는 여론 조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13, 14 후에 15일 정도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동구도 빠른 시간 내에 후보가 결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누가 후보가 되든 꼭 부산에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